금이간 창문에 지저분한 부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곳은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교류할 생각은 추호도 없이 홀로 고독을 즐기고 있던 남자는 술과 함께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탕한 삶을 보낼지라도 그에게 간단한 잔소리 하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는 주변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때 손님이라곤 찾아올 리 없는 변두리 마을에 평소에는 들릴 리 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아이들이 잔뜩 모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습. 사실 별 관심도 없었지만 문득 짜증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술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Hey! Get off my property! 그는 아이들에게 고철덩이 취급을 받던 쓰러진 로봇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낡은 골동품이 자기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 아이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구식 도우미 로봇. 상태를 보자 제멋대로 새로운 주인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집에 다른 일을 들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요.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떠나보내고 한때 가졌던 행복한 기억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I'm not hungry. Well, cook for two. 남자의 딸은 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를 바랐지만 이를 그쪽에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Nobody asked you to come. This is unfair. Yeah, well, life's unfair, honey. Don't honey me, okay? I'm only trying to help. And drinking's not going to bring her back. Just watch your mouth, all right? This is my house, and nobody asked you to come. Your house.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목표를 찾아 열정을 불태우기에는 이젠 외로운 감정에 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That's right. Go away. I don't need you. I don't need anyone.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기도 바쁜 와중에도 남자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녀의 노력이 하나의 소중한 인연임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리고 숙취에 쩔어 힘겹게 눈을 뜬 다음날 뜻밖의 손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뭐지? Hey! To다시 버려지는 것은 싫었는지 유용한 모습을 보이는 도우미 로봇. 그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따라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주방을 뒤지는 모습에 남자는 이젠 태클을 걸 힘도 없었습니다. Whatever.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피곤함은 덜했으니 내버려 두기로 한 것이죠. Hey! Listen! I didn't mean to save your life, right? It's just... 또 솔직히 이런 도우미 한 명 있으면 편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매번 마음의 상처를 잠시라도 잊기 위해 마시던 차가운 술 대신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You're alright. You can stay for now.
you do not speak. Right? 애초에 발성기관이 없는 상대에겐 별 의미 없는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이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제알리를 찾아 돌아다니던 로봇은 마당 구석에 위치한 창고를 발견하는데요. 사용한 지 오래되어 입구부터 녹이 슬어버린 그곳은 과거 남자의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이자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 전 남자가 꿈을 향해 날개를 펼쳤던 열정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사색에 잠긴 듯한 로봇. 그런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왜 버려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성능을 자랑하며 남자에게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저 아침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로봇의 이 작은 행동은 이들의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What's your name? Do you have a name? That's not a name, is it? That's a number. I'm Nigel. That's my name. Nigel. Now you've got to have a name.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에 있어서는 나이젤이 도미 로봇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죠. Maxwell. Max. Max. Yeah, right, Max it is. So, Max. You carry bags, right? Mm. 오랫동안 세상을 왕따시켜왔던 나이젤에게 있어 곁에서 묵묵히 자기 말을 들어주는 맥스는 가족에게조차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마음속 상처를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What? That's Louise. It's my kid. Well, she, you know, she's grown up now. Don't need me anymore. No. Anyway, we do. We really get along. 한 번은 사고, 또 한 번은 이를 극복하지 못해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놓친 나이젤. 씁쓸한 표정의 그를 위로라도 해주려는 듯 맥스는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That might be a bit rusty. 그 안에서 고이 간직하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비록 피가 섞인 가족은 되지 못했지만 맥스는 나이젤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집안에 갇혀 지내기보단 햇빛을 즐길 수 있게 된 나이젤. 그때 맥스는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듯 그를 부르는데요. Huh. 이는 맥스를 집에 들인 이후 처음 보인 행동이었기에 나이젤은 이해하면서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보인 광경은 이미 나이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깔끔해진 모습의 열정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자신을 잡아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nasty with this too. Why not? 나이젤은 행복했던 과거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펜을 잡고 힘차게 나아갔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니터 너머에서 그런 나이젤의 모습을 누구보다 바랐던 이가 보다 나아질 미래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스스로 과거에 고립된 남자의 앞에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온 한 로봇과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 영화 This Time Away.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나이젤의 상처가 맥스라는 도우미 로봇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SF 드라마인데요. 영화의 마지막 반전으로 맥스의 존재가 딸 루이스가 만든 로봇이었으며 그동안의 나이젤을 도왔던 맥스의 모든 행동 역시 그녀의 의지였음이 밝혀집니다. 결국 다른 이들을 내치던 나이젤의 태도에 지쳐 포기한 줄 알았던 루이스가 사실은 그를 돕는 방법을 바꿨을 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인데요. 작품 속 도우미 로봇인 맥스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이들을 돕는 행동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그 어려운 행동을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 감독님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네요.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의 감동함과 동시에 맥스의 성능이 너무 대박이라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